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련입니다. 오늘 노즐 테스트 영상을 이제 찍을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노즐 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 걸 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노즐 렉을 이제 하신 분이 몇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작업 사진을 보니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왕 만드실 거면 깔끔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분 이렇게 올리신 거 봤는데 이왕 노출시키시려고 만드신 거니까 이왕이면은 스댄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서 이쁘게 이왕 만드는 거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 사진을 봤는데 제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왕 하실 거면 예, 좀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위 전면으로 이렇게 다 모든 노즐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다 스댄입니다. 스댄 될 수 있으면 스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보니까 철로 했더라고요. 그건 녹라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싱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일단 이 노즐렉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뭐든지 하시면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왕 따라 하실 거면 좀 깔끔하게 이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따라 하신 거 사진을 봤는데 제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따라 하실 거면 깔끔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려볼 노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봐왔던 노즐인데요. 바로 ENZ 스위스 ENZ의 밀링 머신 노즐입니다. 원래 전면에 원래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전면에 이제 콘크리트 전용 헤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비싼 노즐을 또 괜히 쓸데없이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고 하다가 여기 헤드에 여기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돌파형 헤드가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그건 제가 부주의로 이게 뭘 좀 하다가 그래서 박살이 나 가지고 요렇게 이게 또 이건 저도 제가 또 만든 거거든요. 요 초경날 이 초경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방 돌파용으로 해서 이거 좋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잘 갈리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초경날에 달면은 또 초경날 용접을 해서 또 이렇게 붙여놔야겠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쉐이는 아시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동 노즐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노즐도 되게 좋아요. USB 노즐. 요것도 좋고, 보통 이제 뭐 노즐이라면, 진동 노즐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거 소형 배관용. 근데 이제 파괴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원래 용도가 밀링 전방을 뚫기 위한 노즐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해가지고 진동 노즐을 ENZ 공식 수입사인 대전의 아빠선 사장님께서 이 비싼 노즐을 활용도를 좀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만드신 게 바로 요 진동입니다. 진동 회전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괴력도 이제 작은 배가 이제 작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대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50mm 우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그 현장에서 이제 쓰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아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헤드를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도 200mm까지 다 돌려요. 근데 저는 요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형 배관용. 그래서 석회 제거, 시멘트 제거 할 때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 용도는 이제 제가 체인 여기도 보시면 USB 터빈 체인 노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진동 노즐로만 아예 쓰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노즐들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살려서 이 진동 노즐로만 저는 써도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전력도 마음에 들고 파괴력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콘크리트를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회전 하나 돌리는 거하고 벽돌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벽돌을 잘 깰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 먼저 회전력 보여드릴게요. 돌아가는 회전력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벽돌을 넣은 상태에서 한번 벽돌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즐의 장점이라면 크기가 작다라는 거. 크기가 작으면서 파괴력이 셉니다. 회전력이 세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대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막 놀겠죠? 회전력은 엄청납니다. 일단 회전력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벽돌을 넣어서 벽돌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노즐은 회전 3구, 회전 3구, 후방 3구입니다. 예. 자, 회전력 가겠습니다. 회전력. 회전력 엄청납니다. 예. 벌써 다 기스가 다 나와버렸네요. 아마 벽돌을 같이 밀면은 배관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파괴력이 세가지고. 벽돌이 이렇게 갈렸네. 예. 진짜. 벽돌이 이렇게 갈렸어요. 예. 오우, 회전력 좋아. 오. 자, 밀링 머신, 진동 노즐입니다. 아. 지금 배관이 이제 스크래치가 다 나가지고, 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소개할 노즐은 이제 슈퍼 12. 이건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문어 노즐이라고. 진짜 딱 문어 머리 모양이에요. 문어 다리. 그냥 문어 노즐이에요.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USB에 슈퍼 12, 12구, 후방 12구라 이 배압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번에 한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시운전 했었고 테스트를 했었고 그래서 근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고가 돼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물 모양 나가는 게 딱 문어 노즐이에요. 문어 노즐. 예. 전방 인서트 전방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방으로 엄청난 배압을 당기기 때문에 뭐 전방이 필요할 때 인서트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방 1구 후방 12구가 되는데 이거는 후방 12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 딱 문어 모양이죠. 문어 노즐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문어 노즐. 자, 여기 배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압. 빨려 들어가는 배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려 나오는 거. 자. 순식간에 빨려 나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순식간에 나오죠. 이게 어떤 용도냐면 예를 들어서 배관이 막혔을 때 그 예를 들어 그 막힌 지점까지 못 갔을 때 이 배압을 당겨버리게 되면 제가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뚫었던 방식이었는데 예전에는 뭘 했냐면 그때는 이제 ENG의 터보 노즐도 배압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후방 12구에 이 배관 전체를 당겨버리니까 엄청난 배압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힌 지점이 저기야. 근데 저길 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갈 수는 없는데 여기서 노즐이 저까지 진입을 못하는 상황인데 얘를 여기서 당겨버리면 저 배압으로 막힌 지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네, 막힌 지점을 목적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단단하게 뭐 굳은 콘크리트라든가 뭐 딱딱한 기름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다 밀고 나오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13마력 때 ENG 노즐 갔다가 그렇게 해서 뚫은 현장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배압이 세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그렇게 뚫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오수, 변기 배관. 왜냐면 물티슈라던가 뭐 화장지 이런 걸로 꽉 뭉쳐있는 데는요. 이 배압으로 당겨버리면 순식간에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노즐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금방 손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어 노즐, 슈퍼 12 노즐. 저는 그냥 문어 노즐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잘 어울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추진력도 엄청납니다. 이거 예, 거의 못 당겨요. 예, 당기질 못합니다. 지금 여기 엘보에서 당겨보려고 했는데 못 당기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엄청나네. 이것도 굿.